안녕하세요. 내추럴 플러스 유토피아의 최재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당화에서 수치, 이제 10.9에서 6.2까지 떨어진 실제 후기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시냐면요. 경기도에 사시는 50대 남자분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아버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에 술이나 이제 식당 같은 거, 특히 그단 음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항상 그 하루에 루틴이 정해져 있던 분. 항상 루틴으로 단거 어느 때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마무리로 술을 드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 갑자기 엄청나게 몰려오고 그다음에 뭐 피부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둠침침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아버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셔가지고 당화했을 수치를 재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10.9로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의사분께서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수치가 나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 제품 저희 우리 회사 내추럴플러스의 제품을 만나게 되시면서요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수소수 이진묘가 혈관하고 혈액에 있는 이제 염증들을 배출해주고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 슈퍼루테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몸속에 그 염증들이 비어져 있는 부분을 영양소로 메꿔주는 그래서 피로나 그다음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슈퍼루테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10.9였을 때 3개월 정도 제품을 드시다 보시니까 7.1로 떨어졌어요. 7.1로 떨어지시고 그다음에 4개월 정도 더 드시고 난 다음에 6.2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그러면은 내가 식단 관리를 하고 술만 안 먹으면은 괜찮아서 수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의사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화했을 수치는 저 내려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 불가능을 저희 내추럴플러스 제품인 소수 이즈미어하고 그다음에 슈퍼루테인을 드신다 보면은 당화했을 수치가 내려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밑에 있는 댓글 네, 직접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